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강경젓과 음식 공모전입니다. 알을과 강경새우젓을 넣은 호박볶음을 만들어 저희는 공모합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애호박 1개, 대파 1개, 양파 1개, 참기름, 식용유 등이 필요합니다. 호박과 고추, 양파 등을 흐르는 물에 잘 씻었습니다.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새우젓 1티스푼을 넣고 5분 정도 있으면 볶을 동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파란색이 유지됩니다. 먼저 마늘, 식용유,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었습니다. 호박을 넣어서 잘 볶아치고 양파를 넣었습니다. 홍고추를 넣어 완성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맛있어 했습니다. 재료를 보고 계십니다. 애호박이 하나 보이지요? 간결젓갈입니다. 새우젓이에요. 마늘도 필요합니다. 참기름과 파 반대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홍고추, 양파 등이 필요해요. 아들이 야채들을 잘 씻고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도 벗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잘 썰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넣어서 5분간 절여줍니다. 파란색이 더욱 파래졌습니다. 절여지는 사이에 홍고추와 양파를 잘 썰고 있습니다. 먼저 파기름을 내보겠습니다. 파기름에 호박을 넣고 잘 볶습니다. 새우젓이 호박을 더 파랗게 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넣었어요. 홍고추를 넣은 완성 접시를 아들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